너인 길을 막고 입을 막고 입에 채우기 바쁘다 뺏어가면 뭐 대칸 고 서울 K-POP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B 캐슬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다른 그룹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저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컨셉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 컨셉은 좀 무슨 컨셉이 있을까요? 신나는 젊은 컨셉. 저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센 걸 이렇게 주로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신나고 재밌는 그런 힙합고 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번에는 머리에 뜨는 저희가 팀적인 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파워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그런 컨셉입니다. 일단 워리어도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한 얘기지만 워리어를 해본 결과 이제 파워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진화되는 모습으로 저희의 뜻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파워를 더 이렇게 많이 애착을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말했던 건 굉장히 저에게 영광스럽고 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박수 떨리 춤을 추는데요. 이제 좀 이제 항상 어려워지도 공격적인 제스처 춤을 되게 나는데요. 이번에도 파워에서 이제 발로 차고 뭐 이런 제스처들이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는 아주 좀 자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치워받고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씩 다는 조금씩 다치고 그런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올 K-POP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지금 뮤직비디오에 제스처들이 있다면 저희가 발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지가 찢어지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뮤직비디오 중간중간에 혹시나 찾아보신 분이 있다면 그런 재미, 쓸쓸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샷을 찍어 보여주세요. 캡처해서 저희 트위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품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서 손가락으로 주목하게 하죠. 어떤 것 같아요? 가장 외모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하나 둘 셋. 젤로. 젤로는 젤로가 세 편으로 나와서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나 둘 셋은 가장 신경을 안 쓰는 부분. 하나 둘 셋. 종훈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훈분 요즘 옷 입는데 한 30분씩 걸리는 거 모르시나? 이제 얼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외모에. 이거 외모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항상 보면은 스킨 로션 바르고 끝이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피부가 좋은. 전 발라도 안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몇 차수 그렇지. 하나 둘 셋. 파워리어. We got the power here. 편집을 잘 해주셨습니다. I love your 죄송합니다. 저는 젤로분이 가장 얄밉다. 진심이 나왔네요. 저는 젤로분이 가장 부럽다고 해요. 뭐라고요? 질투. 아, 질투가 왜요? 제가 윤국 씨와 마찬가지로 가장 형이에요. 그래서 젤로분이 나이 어린 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업이의 몸이 정말 울그락 울그락 다니게 정말 탐이 나는 정말 질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이 형이 딱 보는 목소리가 정말 부럽습니다. 이유는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종업이의 댄스 시절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모든 멤버들이 다 부럽습니다. 왜? 윤창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화력이 굉장히 같은 잘생겨서 굉장히 부러워요. 종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멋지게 춤추는 거나 멋진 멤버들이 부럽고, 영재 같은 경우는 많은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들 불구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모젤로 같은 경우에는 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끼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것만 편집해서 마지막으로 젤로. 저는 굉장히 리더 영향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리더로서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엄청 그렇게 잘 리드해 주셔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스러운 거죠. 네, 전 세계 각지에서 저희 VIP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응원하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VIP가 각 나라에 가서 전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파워!